네, 11월로 접어들면서 기운이 크게 떨어져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저물어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듯 붉게 물들던 단풍들도 하나둘 새기 바라고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든 늦가을의 정취를 김호우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분홍빛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핑크 뮬리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억새가 핑크빛 옷을 입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라며 손을 흔듭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달리는 꽃길은 연인들에게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처음 와봤는데 가을 분위기도 많이 나고 핑크 뮬리도 있고 선희롱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들판에 펼쳐진 천만 송이 천희롱도 장관을 연출합니다. 보랏빛, 연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깊어가는 가을을 아쉬워합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꽃길에 앉아 추억을 나누고 노년의 사진사는 가을 꽃이 주는 만취의 정취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천희롱이 아주 넓게 이렇게 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천희롱 많은 데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저 주변 배경도 좋고 또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좀 올만하네요. 좀 권장하고 싶어요. 동글동글한 꽃송이 사이로 고개에 숙인 천희롱도 보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이기지 못한 채 보랏빛 색감을 잃고 있는 천일홍은 가을이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근에 핀 붉은색 장미도 만개했던 꽃망울을 닦고 있습니다. 시들고 빛이 바랜 장미꽃을 보면 가을이 저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천일홍이 있고 심은 그런 꽃이랑은 많이 또 틀리네. 또 색다르고 근데 너무 된서리를 맞아갖고 이게 꽃이 다 시들어갔고 조금 아쉽네요. 올가을 꽃망울을 터뜨리며 형형색색 산과들을 수놓았던 가을 꽃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고개를 숙인 채 가을이 끝나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